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쯤 야스쿠니 신사 입구인 도리히 근처에 있는 돌기둥에 낙서가 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사 입구 돌기둥 표면과 돌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받침대에 각각 3곳씩 검은색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기둥에는 한자로 군국주의, 화장실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전에도 낙서나 폭발 등 여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중국인이 돌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화장실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적었습니다.